지난주에까지 있었던 한국 교육 박람회에 사실은 그 선생님들의 거꾸로 교실, 뭐 뒤집힌 교실, 플립드 러닝 등의 가장 편리한 제품으로 이 스튜디오 미니라는 것을 출시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제품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잘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어떻게 하면 그 방송국을 그냥 강의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 할까 하는 의미, 또 그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스튜디오, 선생님이 누구나 자신의 스튜디오를 멋지게 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. 이번에 만든 이 미니 방송국은 어디든지 편리하게 놓고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할 수 있게, 또 그것이 실시간으로 양방향 수업이 되게 이렇게 여러 특허 기술들을 써서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,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시설은 저희가 가서 설치해드리지 않아도 되게 그냥 보내드리면 do it yourself, DIY라고 직접 그냥 이케아 가구하듯이 이렇게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결선도 쉽게 되고,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사용하시면 되게 됩니다. 다 자동, 거의 자동으로 되게 돼서 즉시 그 다른 운영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. 그것을 저는 스마트 PD 기능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 스튜디오는 녹화, 방송, 양방향, 또 브로드캐스팅이 다 되는 종합 방송국 솔루션을 의미하고 있고, 이거 하나면은 유튜브 방송도 되고 또 수업 녹화해서 보내도 되고 이런 것이 실제 다 되게 됩니다. 그 장치 안에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능, 이렇게 뭐 여러 뒤에 여기 배경도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하거나 뭐 또 장면이 컸을 때 바꾸는 이 프레임의 크기, 뭐 이 가상 칠판의 변경, 이런 것이 다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되게 되고, 그 VR electric whiteboard, 가상 전자 칠판에다가 지금 이렇게 장면을 이런 걸 보였다가 바뀌었다 하는 파워포인트나 그림이나 비디오를 다 스위칭하면서 보일 수 있는 가상 전자칠판, 그것이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커져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, 칠판을 볼 때는 이렇게 칠판이 커져서 칠판 쪽을 보다가, 또 이것을 그 풀스크린으로 크게 돼서 이렇게 포인터를 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장치는 어디든지 그 설치가 용이하게 되고, 이것을 다양한 곳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또 교실 안에 넣어서 할 때는 자동 트래킹하는 옵션, 또 소프트웨어로 선생님 움직일 때 되는, 또 다른 그 AI 기능을 넣으면은 강의 녹화도 수업 녹화가 되는 거죠. 또 이것을 화상 회의로 넣으면 그냥 회의로도 사용해서 그동안 안 됐던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그런 장치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. 또 이 장치를 이렇게 그 강의실에 큰 강당 같은 데 가져가게 되면 이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강당에, 실제 뭐 큰 강당에서는 보통 뭐 교장 선생님이나 강당에 사시는 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시원하게 보면서 강의도 하고 또 그 내용도 크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당 변화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강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, 그래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대, 강의하려면 항상 우리가 강의하는 공간으로 모여야 됐잖아요. 한 곳에 모여서 강의를 하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, 안에서 이렇게 이 스튜디오 방식의 강의를 한 것을 밖에서도 모바일 폰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강의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스튜디오, 미니 스튜디오는 어디든지 설치해서
여러분 사무실이나 여러분 회의실이나 여러분 교실이나 여러분의 빈 공간에 설치를 해서 어느 곳에서나 어디로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신나는 여러분의 강의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새로운 다림의 미니 스튜디오,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되었습니다. 전체 카메라, 오디오, 믹서, 장치, 버철 이 모든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지금 890만원의 설치비로 없이 다 되게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. 여러분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의 새로운 스마트 교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